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공동부도 협약을 맺고 있는 KCTV와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 이렇게 언론 4사가 출마 후보를 대상으로 한 대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을선거구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패널로는 뉴제주일보 고경은 기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통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예, 제가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제주시을 직전 당협위원장으로서 제주의 현상으로 보여지는 민생을 볼 때 그간의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제주 전체 세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차피 그 직전 당협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총선에 임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생각하고 계신지 대표적인 공약 두 가지 혹은 뭐 세 가지까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제가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일로 공약이 제주시 동북권 신도시 개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볼 적에 제주시 동북권은 여러 가지 의료 환경이라든가 뭐 문화시설, 상업시설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또 불편함을 갖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물론 제2공항과 연계해서 신도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제주시 동북권 주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 제가 신도시 개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다음에는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보게 될 때 제주도는 이제 도농복합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 구도심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주 구도심이 갖고 있는 열악한 정주 환경, 뭐 예를 들면 교통난이라든가 주차난, 그리고 뭐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 도시가 노후화됨에 따라 낙후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을 이제 공약으로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가 농수산업이 1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일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 환경을 위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금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개선하고 발전 방향을 만들어서 정부의 지원 또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우리 깨끗한 제주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후보께서 보시기에 제주가 가장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지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 그리고 해법도 함께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 전체를 봤을 때는 역시 경제가 어려움에 따른 민생의 문제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제주가 지금 현재 처한 공통적인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고요. 제주시 을 지역구의 국한에서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주시 서북권과 동북권을 비교해봤을 때 제주 동북권에서의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그거는 어떤 생산이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생활이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방면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시 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료시설. 이게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라든가 이런 공약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수반되는 우리 의료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2공항. 네, 예. 올해 중에 이제 기본 계획에 고시될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2공항은 지금 시작이 된 지, 언급이 된 지 한 8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상대로 했다면 벌써 개항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너무나 반대 의견도 많고, 이제 이런 부분 또 저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타당한 면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좀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 경제가 위기일 정도로 어렵고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치 응급 수혈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제2공항 건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제2공항을 건설함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공항 운영 수익의 제주도의 환원, 또 그다음에 이제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으로서의 물류 허브의 기능을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제주도의 경제 발전, 또 어떤 관광이나 어떤 산업적인 면에서도 제2공항이 가져다 주는 우리 제주도를 위한 실익은 실로 막대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환경, 뭐 조류 충돌 문제, 뭐 숨골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타당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공항 건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향으로 어떤 공학적인 공법을 적용하고 해서 이 공항을 건설한다면 충분히 다른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하면서 이제 공항 건설은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우리 제주도 경제가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경호 기자께서 네. 질문해 주시죠. 네,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그동안 저희 언론사사를 포함해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 선호도나 좀 정당 지지도가 이 현역 후보보다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를 극복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후보님만의 네. 필승 전략 궁금합니다. 아, 예.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이죠.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이제 30개월이 조금 지난 그런 정치 신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 현역 의원과 인지도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상대당 후보의 그간의 의정 활동을 볼 적에는 제주 지역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했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중앙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4.3에 관련해서 집권 재신 범위를 넓혀서 이런 제주도 4.3의 아픔을 관심 있게 해주는 거는 제가 봤는데 그 이외에 제주의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는 제가 그 성과를 보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의정활동 기간도 짧았고 그 다음에 야당으로서의 한계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하지만 우리가 제주도의 민생은 어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어떤 이득을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끌어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당연히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어떤 견제라는 보다는 여당의 힘을 가지고 우리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구냐라는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어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그런 부분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우리 지역 민생을 정말 바닥에 걸린 돌뿌리를 해결하는 마음으로 우리 민생을 또 제주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 부분을 밑에서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다가서면 충분히 인지도와 지지도는 상승이 되고 당선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죠. 이 관광청 설립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후보님 입장 궁금하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되시면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 관광청을 제주에 어떻게 설립하실지 그 전략도 궁금합니다. 아, 예. 관광청은 사실은 정부 조직의 어떤 각 부처 간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정부 조직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청이라는 기능이
현재 그 관광정책국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또 이제 대통령 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중앙당 차원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관광청 설치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부분 더하기 중앙당의 의지다. 그러면 다만 그 위치 그 관광청 설치 지역이 어디가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귀포 그 후보인 고기철 후보도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뭐 내부적으로 어떤 경합을 벌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가급적 우리 을 지역에 설치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관광청이 포커스가 되고 있지만 또 하나 공약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감염병 전문 병원 설치도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상황에. 그래서 우리 제주 을 지역에 그런 병원을 유치하게 된다면 또 부수적으로 또 다른 시설까지 의료 시설까지 유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 제주 동부 지역 주민들이 애로사항인 의료 시설 체계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세개 구역 안으로 이제 나누는 방안, 이렇게 해서 2026년 7월 민선 9기가 출범할 때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왜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잘 시행되어 왔던 그런 제도를 어떤 도지사의 공약 상황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용역을 주고 나온 결론이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행정구역을 정한다. 이런 결론이 도출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답정너식으로 솔직히 오달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 와라 해서 만드는 거를 본인들이 받아들였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결론을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서도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지 않았느냐. 왜 해야 되고, 어떤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행정체제 개편이 우리 제주도민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행정체제 개편을 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예산, 그 다음에 공무원 증원, 뭐 사무 배분, 또 그런 저 행정구역에 따른 시가 동구시, 뭐 제주 서부시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관청의 문제, 설립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설명이 없어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지.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덧붙이자면 너무 일률적으로 선거구별로 나눴기 때문에 아쉬운 게 제주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그거를 행정구역으로 강제로 분할시킴으로써 주민들이 갖는 불편함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도 좀더 면밀하게 생활권과 그 동네가 갖고 있는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선을 긋기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짧게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이제 기본 밑바탕 전제는 지금 체제로는 민의를 수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이 도, 광역 체제로 민의를 수렴하는 거에 큰뭐 문제 없다, 이상 없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계시는 겁니까? 다만 그렇군요. 지금 그 도정에서 내세우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분산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도지사가 스스로 자기의 권한을 시장이나 기타 행정부서에 권한을 이양해서 좀 내려놓으면 됩니다. 굳이 이런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도정에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실질적인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느냐. 주민투표에 대한 발의에 대한 그런 부분은 행안부 장관이 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이 체제를 도입할 수도 없어요. 행안부를 설득을 해야 되고 행안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좀더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과의 정말 소통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시기상조다. 고경호 기자께서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네, 그 앞서 질문드렸던 그 관광청 문제를 비롯해서 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아직도 제주를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이 정부와 여당이 제주를 홀대하는 거 아니냐 네, 예.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네. 이에 대한 후보님 입장 궁금합니다. 아, 그 홀대론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정서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한 뭐 일부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얘기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홀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싶은데 왜 안 해주느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홀대받는다 그런 느낌으로 홀대론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대안 또 근거 우리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합의된 정말 우리 제주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를 하거나 또 중앙정부에 제의를 했을 때 그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걸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안 됐다고 그게 정부 홀대론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제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주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주를 홀대해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당론으로 당원을 동원하는 그러한 선거운동은 하지 말자는 의결하에 방문이 취소된 거지 제주도만 홀대해서 안 오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이 행정체제 개편 자체는 좀 반대하신다는 네, 입장을 네. 밝히셨는데요. 이 주민투표를 하게 되고 네. 그 결과 이 도민 선택이 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네. 결국 추진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뭐 이런 경우에 결국 제주도와 또 지역 국회의원 세 분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입장과 달리 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뭐 어차피 가정에 의한 저의 의견인데요. 그건 잠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적으로 제주시 선거구를 기준으로 구분하지 말고 생활문화권을 묶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담 1동, 또 3도 2동, 1도 1, 2동, 건입동 이제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제주시 을 쪽에 포함을 시키면 인구 배분에도 맞거든요. 제주시 갑과 제주시 을. 그러니까 용담동과 3도 2동이 갑 지역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편입해서 같은 생활권, 행정권으로 묶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러한 면밀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그런 획정보다는 좀 더 주민들의 삶이 다가갈 수 있는 편의를 위한 그런 선거 행정 구역 획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최근 의대 증원 확대 논란이 뭐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우리 제주 출신이시죠. 저 서울의대 학장님이신 김정은 교수께서 졸업식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의사라는 직업은 직업적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그런 직업이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사라는 직책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김정은 학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의사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의사분들의 의견도 저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요.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변호사를 로스쿨로 인해서 많이 양성을 해서 그때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때도. 하지만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법률 서비스를 좀 더 편하게 쉽게 그렇게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듯이 지금 의사라는 직군에서의 반발이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우리 다 아쉬운 거는 우리 정부에서도 좀 더 그 의사 직군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좀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면 낫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정부 시책이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행한 정책이기 때문에 다소 의사분들의 불편함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좀 더 우리 사회적 책무를 시행하시는 우리 의사분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과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을 진단해 주신다면 위기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위기는 다들 아시는 부분들일 거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한일어업협정이 지금 2016년부터 현재까지 무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이유를 찾아봤더니 별로 없어요. 뭐냐 하면 문재인 정권의 반일 감정 노선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안 해주는 경우 그런 게 가장 큰 이유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일어업협정이 계속 그 체결이 안 됨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에 가서 우리가 할당된 어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수산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해결 안 하고 뭘 했는지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정 활동할 때 이런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나 비료비 상승 또 물류비 부담 네,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정말 발로 뛰고 현장 밀착형 그다음에 제주 맞춤형 정책을 저는 이제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우리 제주도가 정말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또 그 이면의 척박한 환경을 극복한 우리 제주도민들이 우리 이끌어서 만든 정말 아름다운 제주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와 민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우리 집권 여당의 강력한 국회의원 여당 후보를 밀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집권 여당의 힘을 우리 제주 지역 발전과 어려움 개선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겁니다.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승욱 제주시 을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했고요. 고경호 뉴 제주일보 기자와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 역시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지면으로 그리고 헤드라인 제주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선 대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